도님 매우 긴장한 상태. 도님 집으로 보낼게요. 그래. 불링 이거. 종료. 허험. 얘랑 어떻게 잘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그냥 껴안기 한번 해볼까? 나나나나나나나. 이건 되네. 이건 친구끼리 하는 포옹이라 괜찮은가 봐. 볼링하는데 방해합니다. 오, 서진. 오, 굿, 굿, 굿. 오케이. 성대모사, 가족에 대해 자랑하고, 둘만의 농담. 이건 아직 아니야. 비밀 공유. 가십도 이야기하고, 하루에 대해도 물어보고. 됐나? 누구랑 헤어졌대. 그런 뭔가 최대의 관심사, 아이고, 이야기도 하고. 괜찮으세요? 이제 조금 절반 정도 됐는데요. 구름 보면 죽겠다. 안 돼, 안 돼. 오케이. 언지. 외모 칭찬. 은근슬쩍 희롱하기. 어디가? 가지마. 가지마, 코트야. 코트야. 윤기지? 응. 끌린다고 고백. 번호 교환. 데이트. 3단 콤보 간다. 4단 콤보가 외모 칭찬, 끌린다고 고백, 이거 튕겼고요. 번호 교환. 안될것 같은데? 관심이 없나, 나한테? 아니면 내가 너무. 제가 너무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어쩔 수 없죠? 어디 또 다른 분. 다른 분 찾아요. 일단 혼자 식당에 한번 가볼까? 혼자 가보자. 왜 자꾸 봤던 사람만 나오는 거 같냐? 잠깐만, 주방장! 이 사람 개인적으로 대화 못해?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나 봐. 아니, 이두 사람이 식사를? 어떻게 이게 친해졌나 봐. 가게에서 자주 만나서 그런가? 사랑 나누기 이야기? 되게 친한가 봐요? 여기가 더 흥미진진해 보이는데? 자, 뱀파이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어둠의 명상. 켜놓고 박쥐 이동하기를 끌게요. 잠깐만, 아니, 이 사람. 이 사람 되게 그분 같아, 그분. 디즈니의 아닌가? 잘못 봤나? 알라딘 여친.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제니, 지니, 제니. 뭐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식당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응?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어디 밖에 걸어 다니는 사람 없나? 공원에서 이렇게 혼자 책을 읽으면서 밥을 먹는 사람이라든가. 없나요? 없는 건가? 어린이다. 어린이심 찾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안 찾아지는 게 어린이심인데, 지금, 그렇네요. 누가 없네. 누가 안 오나?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헬스 클럽. 잠깐만. 예전부터 이 사람 좀 마음에 들었는데? 저기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우리 안에서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통하는 경우가 정말 없는 건지 한번 볼게요. 그 번호 따는 거. 아, 자스민이다. 아까 그 제가 말한 누구 닮았다고 한 건? 약간 자스민 닮은 것 같은데? 저 번호 교환 가능할까요? 저랑 번호 교환 하실 수 있나요? 아, 원래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잘 없나 보다. 우리 도이 창피해서 죽진 않겠지? 아, 이게 한 번에 거의 안 되나 봐. 되는 경우가 진짜 없는 건가? 정말? 진정? 그걸 제가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보죠. 좋았어. 다음은 라운지. 고! 아니, 너무 없는데, 사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아니, 사람이 없어. 여기 아닌가 봐. 수영장을 가볼까? 아, 여기 노래방 가보자, 노래방. 처음에 외모 칭찬을 하고 바로 번호 물어보는 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노래방에 갔는데 역시나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는 화랑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오케이. 이 사람. 지금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서 이거까지만 하고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기 이게 아니죠. 저 외모 칭찬. 야, 이거부터 안 되는 경우 있습니까? 정말 너무하네요. 집에 가야겠어요. 지금 도이도 되게 위험한 상태. 으아, 뭐야? 으아! 날파리였습니다. 도이도 되게 위험한 상태네요. 일단 집에 가서 회복을 하게 두고, 도님은 바이올린 연주, 조이도 바이올린 연주. 그렇게 조금 시간을 보내야 될것 같네요. 바로 들어와, 위험해. 바로 들어와, 들어와. 됐다. 아, 이거 아니지. 여기서 잠을 자고. 자, 우리 도님 상태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애잘 거래요. 네,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와요. 엄마, 아빠. 자, 영감을 얻기 위해 연주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조이도 상태가 좋은가? 그러면은 조이도 영감을 얻기 위해 연주하기. 아이들은 다 학교에 갔네요. 친구 사귀기로 바꿔 놓을게요.
오케이. 친구의 생일, 이거 그냥 넘어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습하기. 뭔가 제각각이지만 멋있다. 이런 진정한 바이올린 고수가 되다니. 자, 오늘 거의 하루 종일 계속 바이올린 연주를 하게 내비두고 있어요. 진짜 가능하다면 8레벨까지 화이팅! 7레벨만 만들고, 그리고 오케이! 연주를 듣는 신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고? 잠깐만, 일단은 플라스마. 아, 맞아. 바닥에 있는 것도 먹고. 뭐 때문에 이게 지저분하다는, 아, 아닌가? 띠리리리 띠리리리. 갈증만 해소하고 바로 그더 시킬게요. 바이올린 할수 있을 때 많이 하는 걸로. 됐다. 연습 바로 갑시다. 근데 동양 음악 이거 궁금하네요. 바람의 구분 나무들. 조용히 좀 해주세요. 거의 춤을 추는데? 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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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적. 온 몸으로 연주한다. 잘 어울린다, 바이올린이랑. 근데 노래가 뭔가. 이거 듣고 진짜 우는 거 아닐까, 누가? 구경. 듣고 배우기. 우와! 아, 연주 끝났는데? 제가 한곡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은 먼 곳에. 얘들아, 다들 일어나서 이 연주를 들어봐. 뭔가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갑자기 사람들이. 잠시만요. 아직 한곡더 남았습니다. 산의 이야기. 다들 들어봐요.
아니, 야, 도희 왜 이렇게 주의 산만하냐? 이거만 가만히 구경 좀 해줘봐. 그걸 왜 들고 나오는 거야? 듣고 배우기라서 진짜 올라가네요. 끝난 건가? 우는 사람은 없는데? 이건 그렇게 슬픈 곡은 아닌가 봐요. 자, 여튼 계속해서 눈물 흘리게 하기. 이게 있구나. 해보자. 와, 해봐. 와, 궁금하다. 우와. 심의 반응을 봅니다. 뭐야 이게? 울고 있어. 울고 웃다가 뭐 이상한데? 뭐야? 실패한 건가? 어? 울진 않았어. 그렇네요. 여튼 다시 연습을 합니다. 얘들아, 다들 할 일해. 자, 갈증을 어디 한번 해소하러 가볼까? 밤늦게 이거 다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플래스마 마시기 대량으로 마시자. 다나카 세이지, 이 사람인가? 뭔가 제가 다 약간 괜찮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잠깐만요. 저기 전방에 지금 팅커벨 보이는데요. 저 의상 할로윈 그 의상이지 싶은데. 아니, 이 사람 또 뭐야? 아, 이 사람이 사사키 노부야? 어, 되게 뭔가 패션에 일가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군. 그 누구냐? 도희야. 도희야,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이 사람이랑 그 인사하고 잘 그 해봐. 됐나? 아, 쓰러졌네. 그 대량으로 마시면은 무조건 쓰러지는 것 같아. 아니, 사람 쓰러뜨리게 만들어 놓고 노래를 부르네. 우와. 거의 성악을 하시는데? 저기 세이지상 세이지상 일어나봐요. 세이지상 좀, 이거 깨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일단 여기 와서 좀 기다려볼까? 어? 일어났다. 어? 가지마. 저 세이지씨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녕하세요. 저는 뱀파이어입니다. 뱀파이어에 대해 아시나요? 우와, 깔끔하대. 결혼 이야기 좋고. 정말 너무나도 실례이지만 혹시 직업이 무엇인지? 아, 저기요, 선생님? 저기요? 당신을 보낼 수 없답니다. 알았어요. 직업... 저기요, 선생님? 안 물어볼게요. 직업 안 물어볼게요. 아니야, 이 사람 피곤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 알았어요. 돌아가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
얼굴 텄으니까 됐어. 우리 이도 바이올린 배워볼래? 아니요, 아버지나 열심히 하세요. 갑자기 그냥 가는데? 관심 있는 줄 알았어. 어? 우와! 이런 게 있어. 품위 있게 시중 드는 법. 와, 이런 걸 읽고 공부를 하시는 거야? 대단한데? 저... 칭찬! 칭찬하기. 정말 대단해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배가 고프면 뭘 좀 더 드세요. 네. 이거 칭찬하기 이런 거밖에 없네. 어, 잠도 좀 주무시고 너무 바쁘신 것 같아. 점점 달인의 경지에 달하고 있는 도님. 일단 도이를 도이 상태 좋네요. 아까 그 사람 세이지. 와, 이 사람 좀 노력해서 이 사람 제대로 만나볼까요? 세이지씨? 들어와요. 안으로 초대하기. 어, 세이지씨, 우리 방 안에서 이야기할까요? 네, 제가 밖에 오래 있지 못한답니다. 근데 이 사람 봐. 와, 이 사람 멋있어. 잠깐만. 어우, 저희 아빠가 요즘 한참 피아노 연주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 방에 들어오시겠어요? 제 방이 저 젊을 때 저 어릴 때 꾸며놓은 거라서. 네, 저 일단 싱글이신가요? 나이스. 깔끔한 사람이야 이 사람. 어, 직업에 대해 묻는 거 너무 실례니까. 관심사 토론.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 뭐, 나 말 잘못했나? 아이씨, 젠장. 고수 뱀파이어라고 주장하기. 가심 말하기. 좀 더 기다리기. 넌 너무 귀여워. 기다려보고요. 그리고 그 전기 흡수?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거구나. 다른 심에 생명의 전기를 빼내서 또 다른 심에게 불어넣을 수 있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맞아 맞아. 사진 공유도 하고 재밌게 말하고. 그렇지, 박수 쳐주는 거 좋죠. 극적인 이야기 말하기. 재밌어요? 어, 되게 신나는데. 좋고 좋고. 활기차 활기차. 가심 말하기. 깊은 대화 나누기. 좋아요. 대화가 참 잘 통하죠? 마음에 사로잡는 이야기 말하기. 도님 조금만 힘내요. 도님 거의 다 왔어. 8레벨 거의 다 왔어. 어? 뭐야? 그만해! 아, 이런 젠장. 가버렸어. 가버린 거 맞죠? 아, 우리 갑자기 운동을 하는데? 잠깐만.
이 사람을 만나야겠어. 저 사람을 만나자. 우리 도희, 조금만 더 힘내자. 우와. 아, 좀 다르네. 근데 시작이 똑같았는데. 자, 드디어 8레벨 가나요? 이 사람 다시 왔어. 세이지. 세이지, 위층으로 올라와요. 세이지. Rabani. Aigo. 사진 공유. Swarspakatsuni. Bratza Skansas. 의상 보여달라고 해볼까? 정장? 잠옷이라고 말할 뻔했다. Oh, Baji Puna. 헤헤헤헤. 문신인가? 목에 이거 뭐죠? 점인가? 뭐지? 정장 보여달라니까 탱크로 쏴버리겠다는데? 무슨 말이야 저게? 저기 아이 그안 보여줘도 돼요. 뭐이 정도면 뭐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헤헤헤. 헤헤헤. 무섭냐. 자, 뭐.